한겨레 21 역대급 기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날 역대급이야. 무슨 기사만 쓰면 역대급이야. 매번 방송할 때마다 네, 역대급.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급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한 기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이 있으면 뭐가 역대급인가요? 본인 게 항상 역대급이에요. 본인 게. 그래서 시월드라는 말을 언제부턴가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거기에서 사표를 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기사를 쓰신 박수진 기자와 함께 그리고 시월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시월드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차 얘기해 주시긴 하고요. 저도 뭐 시월드를 갖고 있죠. 일 당사자죠. 일 당사자로 남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설에 가까워지면 이 아내와 이 고향을 향하는 과정에서 이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하거든요. 고조되기 시작하고 돌아온 귀 경길에 다 풀린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마 운전하고 오면서 너 한 번 넘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요?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이제부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들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기 아내, 자기 위안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 이번에 잘 넘겼다. 지금 명절이 끝나가지고 되게 네. 부글부글 하는 오히려 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을걸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며느리 사표 기사 쓰고 나서 이제 시댁에서 이걸 보세요. 한겨레 21을. 네. 이제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읽고 근데 이걸 제가 쓴 기사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마침 휴가 중이어서 얘가 휴가 중에 무슨 기사를 쓰리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의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이 어머님이 며느리 사표를 냈을 때 시부모님이 그래 너가 정말 힘들었구나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런 시부모가 있다 이거 앞에 얘기보다는 이 시부모의 반응이 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시누이의 남편이 이제 뭐 이 얘기가 화제가 됐어. 그래서 보다가 이렇게 아침에 먹고 나서 갑자기 가서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지? 없었던 일인가요? 그런 부엌일은 뭐 제가 하고 아침 설거지 같은 거는 제가 한 며느리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례적으로 그 뭐라고 부르지? 시누의 남편. 시아주버님. 아니야, 시누의 남편. 네, 그것도 아주버님이에요. 진짜? 네. 둘 다 아주버님. 그냥 시누의 남편이라고 할래. 그냥 시누의 남편이라고. 맞아,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그냥 시누의 남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하면 왠지 좀 너무 높이는 것 같다. 아주버니가 그 남편의 형도 아주버니고 남편의 누나의 남편도 아주버니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시누의 남편이 막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엄청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거 봐라. 이렇게 사위가 설거지를 하고 딸과 며느리와 우리가 앉아서 이런 장면을 보면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난 그 장면 약간 빡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연히 잠깐만 그러니까 사위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사위가 설거지를 사위는 하고 사위는 하죠. 가면 그냥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그치 열심히 하는데 말리시거든요. 그러면 이 막 손을 뿌리치고 가서 막 하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아무튼 그 장면에 네네. 대해서 묘사하는 네. 시어머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나는 불편했어요. 사실은 왜 이런 얘기 하셔도 되나요? 네, 됩니다. 좋은 시어머니시네. 안 보실 것 같아서 유튜브는 검색 못 내가 링크 걸어드리지? 어쨌든, 네.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빡쳤어요. 이 기사를 썼는데 되게 며느리에게 되게 과중한 부담이 가했구나. 그리고 모든 논의는 설거지야. 이를테면 음식을, 재료를 사서 재료를 준비하고 재료를 장만해서 밥을 하는 과정까지는 여성들이 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집이 아닌 집도 많지만 맞아요. 그러고 나서 남성이 하는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설거지를 가지고 그 앞에를 다 여성이 했는데 이후의 일 설거지는 당연히 남성이 하는 게 아니라 남녀 중에 누가 할 것인가. 그런데 남성이 하면 되게 잘했어.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되게 답답해서 다음은 기사를 또 다른 걸 써야겠다.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싶을 텐데요. 네, 그랬어. 굉장히 흥분하셨네. 죄송해요. 며느리 사표 소개. 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책이 나왔죠? 맞아요. 예. 김영주 씨가 1965년생이에요. 네. 1965년생에 20대 아들과 딸을 둔 여성인데 1989년에 결혼을 하시고 시댁에서 살아요. 그 시댁 당연히 본인은 같이 살고 싶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같이 살아야 한다. 나만 믿어. 라고 나만 믿어라고 해서 그 말이 정말 믿음직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정말 뜨겁게 연애를 한 커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집성촌. 그렇죠. 집성촌에 가까운 서울인데 집성촌이 있더라고요. 서울인데 같은 동네에 친척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군요. 그 옆에는 바로 할아버지 옆집에 댁.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고. 그래서 시할머니 생신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하고 시할머니 생신 때 새벽 6시부터 정말 동네 분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신다. 동네 분들이 뭐 6촌, 7촌, 8촌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까운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분이 그냥 그래서 내가 며느리 사표를 그 며느리 때려쳐야지 하고 며느리 사표를 내신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를테면 이혼 선언도 해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따로 공간을 얻어보시고 그러다가 며느리 사표를 내시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쓴 기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봤을 때는 또 다른 지점들이 보였는데 예를 들면 남편과 설거지를 분담하는데 5년이 걸렸다.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 내가 좀 쉬고 싶다. 주말 휴식을 확보하는데 또 4년이 걸렸다. 그럼 10년 동안 설거지를 분담하고 주말에 내가 쉴 수 있는 권리를 얻기까지가 9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의식 공공행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사적인 영역에서 설거지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뭔가 불편해서 여성학을 공부해봤는데 그건 자기 삶이랑 잘 연결되지는 않았대요. 그 뒤에는 그래서 심리학도 공부를 해보고 하다가 이분이 좀 자기를 찾은 건 꿈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왜 나는 네 발로 여기 시댁에 걸어들어왔지? 사실은 결사항전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뭔가 나도 모르게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항상 얘기한 시부모님 좋은 분이고, 우리 남편은 믿음직한 사람이고, 이 굴레에서 너무 순진하고 너무 무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의 많은 여성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아마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는 어떤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결혼이고, 그 결혼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스드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드레스 메이크업을 하지만 실제로 결혼 과정에서 어떻게 가사일을 분배하고 어떻게 뭐 가족관계를 대등하고 평등하게 꾸릴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댓글에도 그게 되면 1년에 두 번만 참지. 그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그런 댓글이 많은데 1년에 두 번은 왜 참아야 되면 사실은 그게 그 대가족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가족 안에서도 항상 모든 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시죠. 그래서 쓰지 못한 표현 중에 여성들이 칼과 등불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불을 들고 그 나에게 주입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야 된다. 여자는 어때야 된다. 이거는 여자가 해야 돼라는 거를 일단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칼은 그 칼로 그걸 자르라.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며느리 사표라는 딱 타이틀만 보면 마치 내가 이거에 너무 이런 상황이 너무 분개해서 나 그만둘 거야 하고 나갈 거야 하고 딱 던져버린 느낌인데 이 기사를 읽으면 아,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를 나는 여기서 처단하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찾겠어 그런 의미에서 사표를 내겠어라는 의미가 더 느껴지더라고 기사를 읽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조금 어떻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사를 읽어보면 이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잔치집 인원들이 막 몰아닥치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큰 집이었는데 부엌 뒤편 창고를 제가 저녁 6시 아주 어스름할 때 갔는데 어머니 울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되게 신기하죠. 그거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는 엄마를 위로하는 건? 아니요, 우는 모습이. 이런 집안 대소사를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제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약한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랬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40년이 넘는 상황에서는 그런 내 안에 축적된 게 극복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남성이. 그런데 그때 반전이 좀 있어요. 내가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형이 가서 언니를 불러왔더라고요. 훌륭하시네요. 지금의 명절에는 분담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분담은 명절에 가면 초기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예를 들면 전 부치는 과정에서 과정 있잖아요. 여기 뭐죠? 반죽을 해서 주면 반죽이 아니죠. 그 호박이 예를 들면 밀가루에 묻혀서 전분을 묻혀서 계란을 묻히잖아요. 그럼 제가 전분을 묻혀서 계란을 묻히는 과정을 하죠. 그 과정이 제일 손이 쉽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되잖아요. 하죠. 요리 과정에 참여하네요. 예, 초벌을 굽는 건 큰 며느리, 그 다음 재벌을 해서 넘기는 건 둘째 며느리. 형은 뭐 하나? 형은 뭐 하지? 생선을 굽고 뭐 이런 뭐 산적을 만들고 그 뭐 그게 조금 변했어요. 왜냐면 샀어요? 사요? 사죠. 사고 일부는 어머니가 미리 해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울 정도 노동이 강도가 셌다고 과했는데 지금은 좀 변했죠. 변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집안에 헤게모니가 아버지로부터 큰형한테 넘어오면서부터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암묵적인 이건 이렇게 변해야 돼 라는 어떤 선언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기사를 좀 더 열심히 써야겠다. 저는 집에 갔는데 이게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시월드 최소하다 며느리 사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야, 이런 얘기는 한결에 명절 때마다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시댁에서도 이 기사가 화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오히려 명절 증후군을 되게 세게 느꼈고, 결혼한 뒤에 오히려 명절 증후군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빠가 장남이시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저희 엄마가 모든 음식을 준비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명절 때 내려가면 엄마랑 같이 그 차례상을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리고 사촌, 그 남자 사촌들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남자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뭐 할머니가 예를 들어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가 힘든 상을만 옮기는데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할머니가 저렇게 힘든 할머니가 해야 되겠냐고 했는데, 그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왜 우리 집안은 여자들만 일을 해야 되냐고 막 되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너 시집 가면 그때 니네 시댁이나 바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집안은 신정은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고, 엄마가 아직까지 그걸 다 하고 있고, 언니랑 제가 결혼을 한 뒤에는 엄마가 혼자서 모든 걸 다 떠안고 계신 거고, 그나마 이전에는 우리가 도와드렸지만 지금은 엄마 혼자 하시고, 지금 시댁에 결혼한 뒤에는 시어머님이 또 혼자서 거의 대부분 하세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좀 안 시키려고 하세요. 왜냐면 좀 약간 어쨌든 직장 다니고 하니까 이런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적거든요. 친정에서도 안 하고 시댁에서도 안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명절 증후군을 딱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희 시어머니한테 대한 동정심, 좀 미안함, 죄송스러움 이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사실. 이거를 네. 바꾸려면 근데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제안하는 게 며느리나 뭐 아들 몇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이거를 왜 엄마만 해야 돼라고 좀 적극적으로 맞아요. 나서서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우리 뭐 시키자라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저도 이거 변명인데 약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시 부모님이 아니라 시 부모님의 형님이잖아요. 거기 진짜 가부장적이어서 그 집에 며느리가 세 명 있는데 저한테 어쨌든 형님인데 그 세 며느리가 모든 걸 다 해요. 그리고 거기는 딱 공간이 분리돼 있어요. 여성은 부엌, 남성은 거실과 방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저희는 그 차례 지내는 아침 8시에 간단 말이에요. 가서 차례 그 이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설거지를 하는 일을 하는데, 옮기는 일도 다 여성이 하고, 그걸 다시 가져와서 설거지도 다 여성이 하고, 그 전에 하는 것도 다 여성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사람이 문제적 인간 있습니다. 문제적 인간. 서민. 제사를 파업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서민 교수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상 안 차리고, 그러니까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는 걸로 대체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차릴 필요가 아예 없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냥 설날에만 상을 차리는데 아주 간소하게 차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가 그래서 항상 뭐 손 많이 안 가니까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차례
안 지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례 말고 그렇게 손 많이 가는 차례 말고 그냥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가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조상들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사실 충분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싸서 성묘를 가면 되죠. 그 맞아요. 묘에 가서 거기 가서 그냥 그거 싸간 거 과일이랑 뭐 전 몇 개 가져가서 그거 절하고 그런 정도로도 충분히 예를 할 수 있지. 꼭 이렇게 차례상을 차리고 거기에서 뭘 아니 차릴 거면 정말 전 정말 50대 50으로 엑셀로 작업해가지고 이거 누가 하고 이거 누가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이제는 그렇게라도 그렇게 뭔가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이게 분업이 안 될 것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 교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아 10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파업합시다 라고 해서부터 10년도가 파업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관계,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사는 관계 안에서 뭔가를 바꿔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서민 교수님의 더 그거 훌륭한 점은 자기 안에의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자기 형수 이제 제수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어찌 보면 내 일이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할 수 관찰자 있는데? 입장으로 물러날 수 있었는데 이때가 서문 교수님 이거를 원래 페미니즘 민주주의 우리 특강 한겨레 21이 야심차게 해서 매우 흥행을 했던 페미니즘 민주주의 특강의 강사로 오셔서 초반에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아주 다들 감동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설날 이거 꼭 써야겠다라고 아껴두고 있었던 건데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그 정 뭐 페미니즘 책을 접하고 나서 아 왜 여자들만 이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명절에 그렇게 제수 씨랑 자기 어머님만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들이 설거지하는 게 싫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바꾸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바꾸자고 하니까 이게 바뀐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들은 설거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못하게 하거든요. 네, 알았어요. 이 끝이에요. 아니, 그럼 다음에 꼭 할게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서민 교수는 네, 알았어요가 아니고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돼. 하지 마. 아, 내가 해야 돼. 그럼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감정의 어떤 불편함을 굳이 내가 감내해야 할까라고 남자들이 생각해버리는 거죠. 하는데 좀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처가, 이를테면 처가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많은 부분 아내가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엄마 아빠에겐 어쨌든 그 가족이 얘기하기 더 쉽고 그렇죠. 받아들이기도 편하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댁에서는 그 문제는 아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아들이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아들이 문제를 제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네. 왜 며느라기에서도 되게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 무구영이. 네, 무구영 빠져 있고 자기도 불편했다라는 얘기만 하면서 그냥 끝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한 날 믿어봐가 일단 깔고 들어간다면 그 다음은 이 정도면 뭐. 그렇죠. 그리고 나도 힘들었어. 그렇지. 그리고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나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우리는 괜찮지 않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면 오면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뒤에서 나도 힘들어서 그렇게 풀린다고? 그렇게 풀리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막 갈등이 생기면 운전하면서 아, 그래서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기 안 나도 힘들었거든. 말 안 하죠. 아니, 차를 운전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뒤에다 얘기 안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서민 교수가 자기 아내의 일이 아니라 자기 처제의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하기 싫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남자가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자기가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가 없는 없는 남동생이 이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되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본인이 스스로 문제 제기하기에도 더 오히려 낫고 그런 생각을 좀 그리고 해요. 제 주변에도 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입해서 마무리가 좋은 사람 케이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들 주변에. 맞아요. 개입해서 성공 사례 롤모델이 없구나. 예. 예를 들면 서민 교수처럼 이렇게 개입해서 이렇게 제사를 파업했다. 아니면 다른 여기 나온 사례처럼 개입을 해서 야 우린 제사는 하지 말고 차례가 아니라 성묘만 하자라고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개입을 했는데 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들다니 이렇게 나온 그래서
본인이 말 못하고 너한테 얘기하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멘트 있잖아. 그게 대단하잖아. 실제로 그렇게 해? 저도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얘기 들었는지 못 들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일을 많이 시키지 말라, 얘를 오래 잡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시어머니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마치 내가 뒤에서 조종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남편한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내가 맞아. 시어머니 왜? 앞에서 왜 맞아. 내가 이렇게 수세적인 자세로 그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지도 저 자신도 문제긴 한데.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 그것도 조금 우리 학습이 안 되는 태도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착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며느리 번외 명절 번외편이 있어. 아, 무구영이 그래. 네. 그 무구영의 형수님이 며느리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자막이 나가겠죠. 네, 만화. 아니야, 그게 많은 남성들이 이해를 못해 그거 때문이야. 아 아니, 그리고 그 며느리 보면 아 이게 뭐지? 아 이런, 그래? 되게 이해하는 사람 많은데? 아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남자들이 여자들은 굉장히 공감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도대체 이게 문제라고 조평을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끝났나 이거 있잖아요. 끝났 이게 뭐지? 이렇게 그 장면이 뭐냐면 그 형수님이 그래서 아니 왜 이거를 제가 다 해야 되나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황당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자 이 무구영이 결혼하기 전이야 이렇게 나가면서 얘기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살인이는 착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거의 자기 아내를 죽이는 멘트네요. 아, 물론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자는 아 맞아 착하니까 해결될 거야. 아 진짜? 근데 이게 말로 왜 그래서 뭐 이렇게 아. 이런 사람도 사실은 많은 거죠. 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화를 하려면.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면 한번 얘기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 좋은 모델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한 번에 되진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되게 과격하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조금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뭔가 단계적으로 매 명절마다 뭐를 조금씩 바꾼다거나 매 명절마다 조금 뭐 내가 설거지를 좀 뭐 설거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설거지를 조금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명절은 뭐 처가를 먼저 간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금씩 바꾸고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을 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지 갈등이 생겼으니까 아예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는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 당연히 그러니까 남성들이 편의적인 거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이번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거죠. 해서 네. 이게 매번 도돌이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기본적으로 그만한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그게 아마 남자들이 피해가는 아주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아마 숨을 구석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을 디스를 하면 그래서 거기에 되게 가부장적인데 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론을 하자고 뭐 얘기를 하는 조론을요?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고 하고 나서는 아내에게 그러다가 아 근데 맞다 제사 지내야지 이거 실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자 이것도 만약 만화라면 맞아 제사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도 그런가? 근데 어쨌든 좀 큰일 날 얘기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권력자라는 거죠. 네. 제사를 지내는 일에 있어서 의미일까? 빠져 있는 거죠 완전.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을 제사를 지내는 도구로 바라보는 약간 시선도 거기서 느껴지고 어쨌든 여자가 아니면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시선들과 아, 의식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근데 이 며느리 어머님은 그 정도 수준의 남편을 어쨌든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가부장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었는데 그걸 20년에 걸쳐서 어쨌든 단계적으로 이 며느리 사표를 쓰신 영주 씨가 너무 외로웠대요. 그 며느리 사표를 내기까지의 과정이 의논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겠죠. 누군가한테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엄마의 희생, 아내의 희생, 며느리 희생을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거기에서 자기 혼자서 이거를 결정하고 근데 그 결정들이 되게 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 관습을 뒤집는 결정이잖아요. 너무 외롭고 고단한 결정을 이분이 혼자서 했다는 사실 저는 사실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네. 자 0에서부터 10까지 두고요. 0이 그냥 기존 지금까지 지내온 명절 그 제사고 10이 며느리 사표 그리고 0이 말하자면 기존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거 10이 제사 파워 이렇게 따져봤을 때 각자는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나요?
아, 내가 처한 시댁에서 네. 내가 처한 상황. 네. 그 저는 조금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시댁에 되게 며느리로서 역할이 저 그 어떤 고정관념 있잖아요.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시댁에 가서 충분히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모든 일의 중심이 시어머니가 돼 있는 거는 좀 불편해요. 제가 보기에. 그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뭐 시댁 아주버님이나 아니면 우리 남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남자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도가 나오는 제사의 모습이 명절 때나 제사 때마다 반복이 되긴 하는 거죠. 네, 그 노동에서 배제가 돼 있는. 아, 배제라기보다. 배제라기보다 네. 그렇게 많이 관여 안 하는. 관여 안 하는. 네. 아, 그런 거죠. 어떠세요? 나는 1. 아, 그러면 이거 기사를 쓰시면서 그러면 한숨이 막 나겠는데요? 한숨이 막. 저의 기준이 조금 높은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사나 차례, 명절에 뭐랄까 잔물결은 아니고요 어떤 충격을 던지는 의미에서의 며느리 사표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상징적 의미인 거죠. 며느리 그렇죠. 사표. 예. 그래서 이 논쟁적이기도 하고요. 그쵸? 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논쟁적이어서. 아 진짜 어디가 논쟁적이지? 아니 댓글 보면 댓글 보면 되게 그래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혀 왜 논쟁적인지 모르겠는데 댓글 보면은 굉장히 악플들도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만화에 나온 남편 같은 거죠 지금. 네. 지금. 왜 논쟁적이지? 아니 농담이에요. 네. 뭐 메일도 되게 많이 왔어요. 끝나지 않을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제 욕심은 다음 추석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세 명이 모였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앞날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 팀장이 쓰세요. 네. 내가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